안녕하세요. 쿠프쿠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들 중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그중 경찰이나 소방관 혹은 구급대원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처럼 차량 위에 경광등이 달려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경광등은 포르자 호라이즌에서도 장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경광등이 달린 차량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가장 먼저 2016년식 BMW M4 GTS입니다. 일반 M4가 아닌 M4 GTS입니다.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경매장에서 구매 가능하고 녹화일 기준 가격은 약 800만원 정도 합니다. 경광등은 사이드 스커트에서 판매 중이며 주황색 및 파란색 경광등을 판매 중입니다. 파란색 경광등은 앞그릴에서도 경광등이 작동합니다만 주황색 경광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식 아우디 RS6 아반떼입니다. 상점에서 15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경광등은 사이드 스커트에서 판매 중이며 M4 GTS와 마찬가지로 주황색 및 파란색 경광등을 판매 중입니다. 다음은 2011년식 메르세데스 벤츠 SLS AMG입니다. 상점에서 판매 중이며 브랜드명이 메르세데스 AMG가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판매 중이고 가격은 20만원입니다. 경광등은 사이드 스커트에서 판매 중이며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주황색 및 파란색 경광등을 판매 중입니다. 다음은 2014년식 메르세데스 벤츠 유니목입니다. 상점에서 10만원에 판매 중이며 SLS와 마찬가지로 메르세데스 AMG가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판매 중입니다. 경광등은 후드에서 판매 중이며 역시 주황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판매 중입니다. 다음은 2014년식 폭스바겐 골프R입니다. 상점에서 5만원에 판매 중이며 경광등은 사이드 스커트에서 판매 중이고 마찬가지로 주황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판매 중입니다. 다음은 2017년식 쉐보레 카마로 지에론입니다. 상점에서 6만원에 판매 중이며 경광등은 사이드 스커트에서 판매 중이고 똑같이 주황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판매 중입니다. 다음은 1996년식 쉐보레 임팔라 슈퍼 스포츠입니다. 상점에서 2만원에 판매 중이고 경광등은 사이드 스커트에서 판매 중이며 다른 차량들과는 다르게 파란색 경광등만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앞 범퍼에 흔히 말하는 푸시 범퍼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식 포드 브론코입니다. 상점에서 5만원에 판매 중이며 경광등은 사이드 스커트에서 판매 중이고 주황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판매 중입니다. 다음은 2010년식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폴리스 인터셉터입니다. 상점에서 25,000원에 판매 중이며 경광등은 후드에서 구매 가능하고 이름에 폴리스가 들어간 차량답게 다른 차량들의 경광등과는 다른 모습의 경광등입니다. 쉐보레 임팔라처럼 앞범퍼에 푸시 범퍼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식 미츠비시 랜서 에볼루션 10기입니다. 상점에서 43,000원에 판매 중이고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주황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판매 중인데 머드가드가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을 판매 중입니다. 경광등에는 차이가 없고 무게가 3kg 늘어나니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11년식 부가티 베이론입니다. 상점에서 220만원에 판매 중이며 경매장에선 녹화일 기준 약 13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경광등은 사이드 스커트에서 판매 중이고 주황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판매 중입니다. 다음은 2016년식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슈퍼벨로체입니다. 상점에서 48만원에 판매 중이며 경광등은 사이드 스커트에서 판매 중이고 똑같이 주황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판매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959년식 제규어 MK2 3.8입니다. 상점에서 8만원에 판매 중이고 경광등은 리어윙에서 판매 중입니다.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처럼 독특한 경광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총 13대의 차량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경찰대 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차고에서 디자인 도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찾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공유해준 대카를 받을 수 있는데 하단에 검색을 눌러줍니다. 모델을 따로 지정해주거나 또는 현재 타고 있는 자동차로 선택해줍니다. 설명란을 클릭하시고
영어로 경찰을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카를 선택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경적에 경찰 사이렌이 있으니 사이렌까지 장착하면 경찰차 느낌을 더욱 잘 낼 수 있습니다. 경찰 사이렌을 혹하는 방법은 예전에 슈퍼셉은 보상으로 풀린 적이 있으나 그 당시에 못 얻으신 분들은 휠스핀을 돌려 랜덤하게 얻거나 페스티벌 보상 혹은 호르자톤 상점에서 판매하는 걸 기도하거나 다시 슈퍼셉은 보상으로 풀리길 기도하는 방법뿐입니다.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경광등 및 사이렌까지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